따라라따 뚝딱딱. 안녕하세요, 뚝딱이 아빠예요. 오늘은 덜어먹기. 과연 덜어먹기는 어떻게 실천할까요? 실천 방법을 소개할게요. 샹! 주문할 때도 마스크 필수인 거 아시죠? 빵도 한 입씩 나눠 먹기 안 돼요. 공용 식기를 사용해서 각자 앞 접시에 나눠 먹어요. 빙수를 드실 때도 공용 수저로 떠서 개인 접시로 드시는 거예요. 이제 카페에서 덜어먹기 잘 실천하실 수 있겠죠? 돌아오는 추석 명절 음식 드실 때도 꼭 덜어먹기 실천해 주세요. 코로나 아웃!